있으면 길게 착하기 위해 구독에 기대합니다. 화이팅! 네, 부피자 Q&A 시간입니다. 그래서 특별 공급이 이번에 많이 분양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거기서도 특히 수원 시민이 당의 인연이 아니더라도 뭔가 당청된 확률이 높은 특별 공급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네, 수원 시민이 아니어도 당첨될 수 있는 특별 공급의 유형은 다자녀 특별 공급이 가장 유력하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다른 특별공급 유형에서는 사실상 이제 평면도가 이제 비 다소 인기가 떨어지는 평면도 보면 59B가 이제 주택 단지 동호 배치도를 보면은 조금 이제 타워형이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4베이 형태로 돼 있는 3베이 형태로 판상형 형태로 돼 있는 이제 59A와는 좀 다르게 좀 구성이 돼 있어서 조금 이제 다른 지역 분들은 59 B 타입을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이제 북수원 장안 포레나가 당첨 커트라인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왔잖아요. 네. 그거를 봤을 때 여기서 커트라인 점수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예상할 수 있을까요? 좀 어렵긴 한데. 네. 네. 뭐 당첨 가점을 예측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이거는 지극히 제 주관적인 견해입니다만 가장 높은 가점은 84A타입에서 형성이 될 걸로 보이고요. 한 50점대 초중반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점에서 한 55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의 1순위로 네, 1순위 마감은 무조건 예상이 됩니다. 아, 기타까지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가점 제 기준으로는 네, 기타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특별 공급에서 이제 부적격이 되신 분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10% 정도 부적격이 나면 어디는 이제 가점 순으로 하고 어디는 다시 또 추천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네. 쉽게 설명드리면 특별 공급에서 당첨자가 어떤 부적격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특별 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기회가 가고요. 그다음에 일반 공급에서 부적격자가 생겼을 경우에 당첨자가 그럴 경우에는 일반 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야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대학으로 따지면 뭐 특별 공급이 뭐 수시 전형이다. 그리고 일반 공급이 정시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시에서 탈락자가 발생하면 수시 인원 충원. 네, 정시에서 탈락자가 발생하면 네, 정시 인원 충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만약에 59A의 신혼부부 한 명이 부적격이 돼서 네. 탈락이 됐어요. 네. 그러면 한 자리가 네. 59A를 넣은 이 기간 다자녀 신혼부부 모두에 대해서 추천제로 하는 건가요? 아,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방금 티어님 질문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당첨자가 부적격이 발생하면 신혼부부 예비자가 이 자리를 혹시 물려받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도 저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미 당첨자가 선정이 될 때는 특별공급에 있어서는 내가 특별공급 신청한 유형과 상관없이 예비번호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 추첨으로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 추천 59A 타입자가 예비 1번이 될 수도 있고 다자녀가 예비 1번이 될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누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이미 예비 순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서 비더라도 예비 순서대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패턴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신혼부부 59A 타입자가 떨어졌다면 네. 그 자리는 59A 타입을 지원한 다른 특별공급 대상자들한테 기회가 가는 거군요.
그러니까 기회가 가는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당첨자를 뽑을 때 이미 예비자까지 번호가 같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9A의 예비 1번은 누군가가 빠져나가 누군가 부적격으로 자리가 비면은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그러니까 꼭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입주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예비가 나오기 때문에 예비 순서대로 예비 몇 번까지 이제 갈지는 모르지만 예비 순서대로 어느 자리에서 비든 그 기회가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렇다면 59C에 넣은 사람이 59A의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타입별로 뽑기 때문에 네, 59C는 59C에서 빈자리가 생겼을 경우에만 예,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이제 당첨이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가점이 낮고 특별공급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특별공급마저도 그렇게 막 높진 않다. 그래서 뭐 최선의 방법으로 가장 이렇게 선호가 낮은 타입에 지원을 한 다음에 예비로. 거기서 예비를 받아서 부적격자들이 나오면 거기서 이제 추천자에서 뽑히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대적으로 비인기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자녀에서는 아무래도 다자녀가 이제 미성년자 자녀 3명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59 타입보다는 뭐 74나 84에 더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고 네, 여기 할당은 되어 있지만 신청이 다 안 채워질 수가 있어요. 이제 59랑 48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내가 이제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지만 소득은 높고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이런 기관 추천이나 다자녀 등에서 혹시라도 미달이 발생해서 예비 기회가 이제 좀 골고루 주어질 수 있는 상황에 지원하시는 것이 추첨제로 뽑히실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전략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별 공급은 이제 수원 시민이 아니라도 이제 좀 가능성이 높은 건 다자녀 가구이고. 네, 맞습니다. 네, 나머지는 그래도 이제 수원 시민 당의 인연이 되어야지 이 아까 앞서드린 전략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다. 약간 그렇다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특별 공급하고 다르게 이게 지역 TO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지역이 아니신 분들한테도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물량이 좀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특별 공급과는 다르고 이제 당해의 마감이 예상되는 타입에서는 다소 이제 비인기 타입에 이제 지원하는 것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기간 추천에서도 중소기업 관련 추천은 지역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기관 추천은 사실 이제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미 기관 추천 대상자분들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이제 기관에서 추천을 받으신 분들은 확정이나 예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확정이신 분들은 청약 신청일에 청약만 신청하면은 무조건 당첨이 되시는 분들이고 예비를 받으신 분들은 청약 신청일에 신청을 하시면 다른 특별공급 유형에서 이제 당첨자로 선정되지 않으시는 분들과 함께 예비자로 뽑힐 수 있는 또는 당첨자를 뽑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으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네. 이제 본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희 이제 일반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 사실 신경 쓸 수 없는 부분이고 예,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인 부분인 거죠. 네, 기간 추천 같은 경우는 정말 한 그 축소기업 한 20년 이상 이렇게 다녀야지 수도권은 될까 말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네, 그 각 기관별로 추천하는 대점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네, 그 기관 추천 대상자이신 분들은 사전에 자신이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또 관계되는 이제 지자체나 기관에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순위, 2순위뿐만 아니라 지금 특별 공급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도 이제 자기가 어떤 상황에 가장 적합한지를 계산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만약에 꼭 되고자 한다면 남들이 좀 선호하지 않는 타입을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서 부적격자들과 추천자로 해서 당첨이 되는 방법도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입지는 네, 네, 입지는 변하지 않지만 평면도에 대한 적응력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평면도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이제 저희가 첫 시간 마련했고요. 네,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렁키였습니다.